울진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군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내 집행 불가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하여 순수군비로 50억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20일 울진군의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설날 전인 25일부터 읍면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울진사랑카드에 1인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를 신속히 제정하였고 9월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46억 9,64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며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지역 내 소비활동 촉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뉴스였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